이것도 시험에 아주 유력한 동사. 얘는 사실 수능 때 우리 많이 외웠던 건데요. 아주 시험 내기 딱 좋은 동사입니다. 그래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제 감이 아니라 찍기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, 사실 출제자 저뿐 아니라 제가 아는 출제자들도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완전히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지 못해요. 특히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.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시험 문제 뭐 낼 거야.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. 동사구도 얼마나 많겠어요. 다 낼 수 없는 거지.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내는 것은 자기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, 그 다음에 예전에 어휘 시험용으로 좋았던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시험이 돌고 돈다는 건데, 좀 더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기출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지.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돼서 나오는 것이지 또 나온다는 겁니다. 수많은 어휘 중에서 내가 시험 문제 뭐 낼까.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휘 시험 내라고 해보세요. 뭐 낼 것 같아? 사실 막 찾아가지고 막 낼 것 같아? 아니죠. 주로 내가 외웠던 것 중에서 아마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중요하거나 여러분들 틀릴만한 걸 낸단 말이야. 내던 걸 낸다는 겁니다. 항상.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걸 내긴 힘들다는 거죠. 그리고 완전히 이상한 걸 내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. 여러분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린 거야. 이건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. 완전 어려운 걸 외우기 위해서 사전을 외울 것도 아니고 뭐 33,000, 22,000 외울 게 아니니까 어차피 3,000개 딱 외울 거니까 거의 다 틀린 거 마찬가지예요. 그것 때문에 승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. 혹시 내가 안 외운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면 공부 못해요. 일단 있는 것만 다 외우세요. 가령 3,000개를 다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외우려고 막 자른 책을 보시고, 제가 보기엔 가장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야. 가령 이번 서울시 대비할 때 서울시는 어휘가 어렵잖아요. 어휘가 어렵다고 지금 3,000단어를 제 단어집을 다 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령 뭐 3회독, 4회독밖에 안 했어. 안 다 외워, 안 외운 거잖아 이 정도면, 그치? 근데 또 새로운 책을 보겠대요.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일까라는 거지. 아니죠. 일단은 3,000개를 충분히 외운 사람들은 다른 책 봐도 괜찮습니다. 근데 3,000개를 충분히 외우지 않은 상태에선 일단 얘라도 확실하게 외워서 여기 나오는 건 다 맞춰줄 거 아닙니까. 다 맞추고 정말 자기는 할 거 다 했다, 정말 다 외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하나 또 권장할 수 있는 게, 어려운 고난도 독해 공부할 때 그 독해에서 많이 쓰이는 어려운 단어 있잖아. 많이 쓰이는 단어, 그러니까 고난도 독해에서 한 번 쓰인 단어를 외울 필요 없어요. 근데 그 단어가 여러 번 쓰였어. 그건 되게 중요한 단어라는 신호니까 이건 외우시면 아마 고득점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. 근데 그거에 단어집을 사가지고 막 외우는 건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. 지금 1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뭘 새로 사서 외울 거예요. 아니잖아요 이거는. 그래서 제 3000 어휘집을 다 외우고 뭐 기적극강 물론 당연히 다 외우시고 어휘에 만큼 다 외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독해 공부할 때 좀 어려운 지문에 나오는 좀 자주 나오는 단어 있잖아. 자, 여러 번 보이는 단어. 그런 단어는 추가로 외우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. 알겠어요? 네.